주말 등장! 너구리는 다시마도 들어가 있고 독특한 면발에 국물까지 시원해서 꾸준히 매니아층이 있는 라면인데 하필이면 왜 이름이 너구리일까? 우선 너구리는 일본 사누키 지방의 우동을 한국식 라면으로 재탄생시킨 거야. 그래서 라면 이름을 지을 때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사누키 우동과 일본어로 너구리라는 의미의 타누키가 발음이 비슷하거든. 또 일본에는 튀김 부스러기 같은 게 고명으로 올라가는 타누키 우동이라는 요리도 있는데 너구리에도 한때는 저 고명 같은 후첨 스프가 들어있던 적이 있어.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농심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품 이름을 너구리로 지은 거지. 이거 말고도 라면 이름에 대한 일화가 많거든. 명칠상부 한국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신라면은 포장지에 매우신이라는 한자가 박혀있잖아. 이게 그냥 매운 라면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농심 초대회장 이름이 신춘호여서 회장의 성을 따서 지은 거고 이게 같은 매우신이지. 또 안성탕면은 농심 스프 공장이 안성에 있어서 그런 거고 짜파게티는 짜장면과 스파게티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야. 진라면은 국물이 진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 틈새라면은 창업자가 명동의 작은 틈새 가게에서 시작한 라면 가게가 프랜차이즈화 된 거고 팔도에서 이걸 라면으로 출시한 거야. 번외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주자면 사실 이 너구리는 너구리가 아니라 라쿤이고 이 너굴맨은 너굴맨이 아니라 라쿤이고